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김은함 작가님 소설집 굿바이 굿바이에 실려있는 작품 중에서 표제작 굿바이 굿바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굿바이는 고통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한 여인의 두려움에 대한 굿바이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넉넉한 위안이 되는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굿바이 굿바이 지연이 김은함. 낮은 담 안쪽으로 마당이 들여다 보이는 단독주택 단지 끝이었다. 이제부터는 텃닦기 중인 계단식 택지 사이길을 걸어가야 했다. 길목마다 굵고 울퉁불퉁한 돌멩이와 썩은 나무, 사람과 짐승의 똥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커다란 고목나무들이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주던 자리는 잘려나가고 없었다. 나무 덩굴에 새겨진 톱니바퀴 자국들은 마치 생나무가 죽기 살기로 드러낸 허연 이빨 같았다. 작년만 해도 사람의 발소리에 놀라 저쪽 잡목숲에서 산꿩이 푸드득 뛰어오르고 산비둘기가 울었는데 미에는 버려진 공동묘지 한가운데 서 있는 듯 마음이 을씨년스러웠다. 모퉁이를 돌자 산빛달 끄트머리에 있는 정혜사 공양간 지붕이 나뭇가지 사이로 언뜻 보였다. 미에는 법당 안에 피워놓은 향내가 맡아지는 듯 싶었다. 그러나 그건 착각임에 틀림없었다. 절에서 나는 어떤 냄새도 감지할 수 없는 제법 먼 거리였다. 빤히 보이지만 구불구불 돌아서 한참을 올라가야 하는 비탈길을 쳐다보며 미혜는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마음은 성큼성큼 앞서가고 있는데 다리가 제자리에서 비비적대고 있었다. 요즘들의 유난히 사타구니며 종아리에 무거운 추를 매단 것처럼 힘이 들었다. 갑자기 오른쪽 어깨와 팔을 저리고 욱신거렸다. 미에는 크고 노른 바위덩이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걸터앉았다. 왼손으로 오른쪽 목과 어깨 죽지 오른팔부터 손끝까지 조심스럽게 주물러 댔다. 최근 들어 이런 팔저림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었다. 재수술, 그래. 어쩌면 재수술을 받을지 모른다잖아. 아무래도 또 다른 암세포를 발견한 게 틀림없어. 삐질삐질 식은 땀이 났다. 색색의 줄에 주렁주렁 매달린 링거병이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좁고 긴 호리병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아득해지던 마취의 순간 세상이 핑핑 도는 어지러움, 오장이 뒤집히고 똥물까지 개워낼 때의 괴로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모든 형상들을 떨쳐버리려고 미애는 머리를 가로서 도리지를 쳤다. 지난 가을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친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였다. 절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담당 의사는 외과에답게 칼로 자르듯 냉정하게 말했다. 언니, 어떻게? 병원에 같이 간 친정 동생들이 울고불고 했다. 왜들 그래? 이 나이에 뭐 애들 젖먹일 일 있어? 미애는 덤덤한 척 그렇게 말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믿을 수 없어. 진단이 잘못되었을 거야.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종합검진 중 우연히 암세포를 발견했을 뿐 어떤 통증이나 전조 증세가 없었기 때문인지 더욱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미애는 오진이었기를 기대하며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똑같은 대답을 들어야 했다. 약물 치료나 대체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요방절개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미혜는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위로했다. 그래, 맹장을 떼어내듯 보기 흉한 사마귀를 도려내듯 일찌감치 나쁜 세포를 없애는 것일 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암세포를 떼어냈으니 다시 예전의 평온함으로 돌아가리라 믿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었다. 사소한 일에도 부르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신경이 바늘끝처럼 예민해서 누구라도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을 찌르고 싶어졌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왜냐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 때문에 가슴은 늘 체한 듯 답답하기만 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만나는 여고 동창들이 문병한답시고 집으로 찾아온 날도 그랬다. 정말 괜찮은 거야? 그냥 보기엔 모르겠다 얘. 전혀 표가 안 나는데. 그들의 호기심과 무관심은 똑같은 비중으로 미혜를 괴롭혔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에 상처받았고 젖가슴을 흔들며 오수대는 친구들이 천박해 보이기만 했다. 올해의 봄 야요의 일정은 예전처럼 가까운 산을 등반하고 난 후 온천에서 사우나를 하고 향토 음식을 맛보는 것으로 짜여 있었다. 미혜, 너 갈 수 있겠니? 아무래도 안 되겠지? 회장을 맡고 있는 개순이의 눈길이 미혜의 가슴에 슬쩍 머물렀다. 어머, 그렇구나. 미리 갯돈 내놓았는데 어쩌니? 개순아, 이번 야유회비는 미혜 돌려줘야겠다. 사놓은 땅이 갑절로 불어서 서초동 마님이라고 불리는 정옥이가 제 돈으로 선심 쓰듯 말했다. 됐어, 괜찮아. 너희들 음료수 값이나 해라.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미혜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나가라고 악이라도 쓰고 싶었다. 못 가는 걸 기정사실로 해놓고 묶인 외모로? 아픈 친구를 위해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 몇십 년 우정이 고작 이런 거니? 생각하면 할수록 친구들이 야속하기만 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모임이란 모임에서 죄다 발을 끊었다. 어디에고 마음 붙일 곳이 없었다. 미애는 자기 자신이 점점 더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절마당에 들어섰다. 다 왔다는 안도감에선지 미혜의 몸이 휘청했다. 법당에서 천수경 외는 소리가 나직하게 들렸다. 저녁 예불을 벌써 시작했구나. 그녀는 법당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삼배를 했다. 그때 공양주 보살이 법당에 올릴 물건을 들고 부엌에서 나왔다. 보살은 미혜를 알아보고 화들짝 놀랐다. 아이구머니나, 누군가 했더만 소리 소문도 없이 이 시간에 웬일이래요? 큰 수술했다고 들었구만요. 괜찮으신 거죠? 공양주 보살이 제 얼굴을 미혜의 턱 밑에 들이대며 물었다. 평소와 달리 전화 한 통 없이 그것도 해수물 무렵 미혜가 저를 찾은 것이 예사롭지 않은 모양이었다. 하긴 대체로 집안에 불화가 있거나 해결되지 않는 고민거리가 있을 때면 훤한 대낮을 피해 이른 새벽이나 저녁 무렵 슬며시 저를 찾는다고 하지 않던가. 그저 불쑥 오고 싶어서요. 노스님께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 벌써 주무시는 건 아니죠? 회은시님이 노시님 모시고 지방에 있는 상가집에 가셨구만요. 속가쪽부터 인연 있는 보살님이 돌아가셔서 아직 저녁 공양 안 하셨지요? 공양주 보살은 여전히 미혜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보살의 시선이 용의자를 대하는 검찰관의 눈처럼 집요하게 느껴졌다. 먹고 왔죠. 제 걱정 마시고 어서 일 보셔요. 전 법당에 올라가 있을게요.
과부가 된 직후부터 정혜사에 들어왔으니 절반은 종이나 다름없는 공양주보살이 미애를 대하는 태도는 각별했다. 친정 엄마를 따라 정혜사에 드나들며 구전일 험한 일 함께한 세월도 있다지만 보살은 그녀를 동기간처럼 살갑게 대했다. 그 증표로 곡간 깊숙이 넣어둔 시루떡이나 핵과일 혹은 말린 누룽지 같은 것을 남모르게 슬쩍슬쩍 건네주곤 했다. 그렇지만 지금 미애는 누군가의 관심이나 위로 같은 것을 받아들일 기분이 아니었다. 얼른 혼자만 있는 공간으로 몸을 숨기고 싶었다. 다 늦은 시간에 미애가 정혜사를 찾은 것은 숨이 턱턱 막히는 집안 공기를 피할 요량이었다. 그녀는 자기로 인해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이후 남편과 친정 식구들은 미애를 깨치기 쉬운 유리그릇 다루듯 했다. 집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겨도 자기들끼리 쉬쉬하며 감추었다. 언니 어디 안 좋아? 아프지 않니? 여보 괜찮은 거야? 미애의 비틀린 마음은 가족들의 그런 질문조차 귀찮고 성가셨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묻는 그들의 질문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뭐야? 내가 괜찮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내가 멀쩡한 게 이상해?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미애의 영혼을 갉아먹고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다. 법당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사위가 어스레해졌다. 산속은 언제나 밤이 일찍 잦아들고 어둠은 도시의 것보다 훨씬 진하고 깊었다. 구구꾹 꾸르륵 낮게 산비둘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바로 절 발치까지 주택이 들어서고 있지만 아직은 바람 끝에 소량기가 묻어있고 산새들 소리가 사라지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노스님의 막내 상좌인 수연스님과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행자승이 저녁 예불을 진행하고 있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이야 나마가리아 바로기제 세바라야. 네 명의 노보살이 뒷자리에 앉아 스님들과 함께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염송하는 중이었다. 국어책을 읽듯 또박또박 다란이를 외는 행자승의 목소리를 앞질러 나이든 보살의 청성스런 독경 소리가 귀를 터주고 있었다. 미애는 부처님께 삼배를 하고 제일 구석진 자리로 가서 앉았다. 허겁지겁 천수경 책을 펼쳐들고 염성 부분을 따라 외웠다. 미애는 죄를 참회하는 참회지는 부분에서 울컥 가슴이 메었다. 염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미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속으로 참회 진언을 외고 또 외웠다. 제가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저도 모르게 지은 죄, 전생의 지은 죄도 참회합니다. 남을 질투하고 시기한 죄, 남편을 원망한 죄, 사업 실패로 우리를 고생시킨 남편을 미워한 죄, 모두 모두 참회합니다.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촛대에 켜져 있는 두 개의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대. 반야 심경을 끝으로 저녁 예불이 끝났다. 가사 장삼을 벗던 수연 스님이 미애를 보고 웃으며 합장을 했다. 가까이 다가와 두 손을 맞잡았다. 보살님 잘 오셨습니다. 건강은 어떠신지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헌데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아직 3,000배는 자신이 없고 1,000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연 스님은 젊은 나이에도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신도들에게 소문이 나 있었다. 3년이 넘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8배를 하고 있었다. 노보살들은 젊은 비구니가 대단하다며 그녀의 끈기를 칭찬하곤 했다.
보살님이 하고 싶은 만큼 하시다가 힘이 들면 언제든지 그만하고 내려오세요. 기도하는 방법에 절하는 거 말고 독경이나 참선도 있으니까요. 수연 스님은 미혜와 비슷한 또래였대. 언제나 조용하고 말이 없어서 대하기가 조심스러웠대. 그렇지만 미혜는 그녀를 보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젊디젊은 나이에 비구니가 되었을까 그게 궁금했다. 수연 스님이 신도들과 함께 법당 밖으로 나갔다. 미혜는 방석을 여러 개 겹쳐서 두껍게 깔았다. 낮에는 더운 느낌이 들고 거리에서 반팔 입은 젊은이들을 돌아볼 수 있지만 아침 저녁으론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었다. 더구나 산속의 밤공기는 서늘하고 청량했다. 미혜는 108염주를 굴리며 절을 하기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절하는 모습이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108배 하는 것쯤 식은 죽먹기처럼 쉬웠던 미혜였다. 그러나 절하는 것이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았다. 오른쪽 가슴이 없어지니 몸이 균형을 잃고 자꾸 왼쪽으로 기울어졌다. 실리콘을 넣은 특수 브래지어를 착용해서 겉으로는 티가 안 났지만 브래지어가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절하기까지 바로 잡아줄 수는 없었다. 미혜는 왼쪽으로 오른쪽 겨드랑이를 붙잡고 균형을 잡은 다음 무릎을 꿇었다. 예전 같으면 대여섯 번 절을 할 시간에 겨우 한 번 절을 할 정도였다. 유방 한쪽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싶었는데 그게 그렇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평형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미혜는 한쪽이 떨어져 나가고 없어진 후에야 비로소 그것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진동으로 해놓은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의 전화였다. 미혜는 아직 아무에게도 재수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미리부터 호들갑을 떨며 초상이라도 치르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싫었다. 남편한테는 그저 바람이나 쐴 겸 정회사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그랬는데도 이래저래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미혜는 모른 척 전화를 받지 않았다. 휴대폰은 혼자서 한참을 돌돌거리다가 제풀에 지쳐 끊어지고 말았다. 어젯밤 일이 생각났다. 남편이 잠결에 무심코 미혜의 가슴 언저리를 더듬었다. 더듬거리던 손이 무엇인가 된 듯 움찔했다. 미혜는 이미 잠이 깨었지만 깊이 잠든 채 했다. 남편은 벌떡 일어나 앉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는 베란다로 나가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래오래 담배를 피웠다.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는 것 같았다. 남편이 양치질을 하고 돌아와 미혜 곁에 누울 때까지 그녀는 깨어나지 않은 척 해야만 했다. 남편은 미혜가 암에 걸린 것이 자기 탓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받은 것을 사귀지 못해 그것이 암 덩어리가 된 것이라고 자책했다. 아파트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고 집안 세간마다 빨간 딱지가 붙고 미혜가 암수술을 받기 직전 친정엄마는 제일 먼저 남편의 멱살을 잡았다. 정서방, 내 놈이 우리 딸을 암에 걸리게 한 거야. 이 나쁜 놈아, 우리 딸 살려내라. 남편은 여전히 한대잠을 자는 사람처럼 미혜와 친정 식구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뒤늦게 공양주 보살이 법당 안에 들어왔다. 땅딸막한 체구의 그녀는 들어서자마자 입구에 방석을 펴고 절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절하는 속도는 무척 빨랐다. 힘이 하나도 들어 보이지 않았다. 마치 춤이라도 추는 것처럼 가뿐가뿐 절을 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공양주 보살은 줄곧 지장보살을 엎드렸다. 입으로는 평생 가부 만든 몹쓸 사내라고 하든
오래전 죽은 남편을 저렇게 지성으로 전도하는 것이라지. 미애는 그녀의 졸하는 모습을 취한 듯 바라보았다. 죽은 이를 위해 온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공양주 보살은 온갖 번뇌와 망상을 내려놓은 듯 평안해 보였다. 그때 미혜의 눈앞에 안정신이 불쑥 얼굴을 들이밀었대. 공양주 보살과 안정신은 종교가 서로 다르지만 밝게 웃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꽤 닮아 있었다. 병원에서 만난 안정신은 미혜보다 3살 위였다. 4인 병실의 다른 두 사람은 갑상선암과 췌장암 환자였는데 안정신은 미혜와 같은 유방암 환자였다. 그녀는 말기암 환자답지 않게 표정이 밝고 웃음이 많았다.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머리통이 시리다며 분홍색 모자를 즐겨 쓰고 있었다. 틈만 나면 이거 어디서 주워들은 얘긴데 말이야. 저쪽 방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꺼내서 다른 환자들을 웃기곤 했다. 유방절개 수술을 하고 마취에서 깨어난 날 밤이었다. 미혜는 푹 꺼져버린 오른쪽 가슴에 손을 대어보았다. 없어, 없어졌어. 정말 없네. 잠꼬대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수술 부위의 통증보다 언제나 그 자리에 달려있던 것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 버렸다는 사실이 미혜를 더 아프게 했다. 눈이나 코나 입이 없어진 것만큼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브래지어 속에 쑤셔넣고 다닐 때는 귀찮기도 했던 유방이 여성의 상징이었다는 생각이 들자 자신이 이제는 여자도 남자도 아니라는 극한 감성으로 치달았다. 상실감 때문에 울컥울컥 울음이 밀려왔다. 미친 듯이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는 미애한테 간호사들이 달려들어 진정제를 놓아야 했다. 미애는 겨울비를 맞고 추위에 떨고 있거나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내리는 꿈을 꾸며 푸드득 푸드득 몸을 털었다. 수술한 자리가 아프고 쑤시고 저려서 비몽사몽 잠이 들었다 깼다 했다. 열에 달떠 끙끙대던 그날 밤 누군가 미혜의 어깨며 오른팔을 쓰다듬고 가볍게 주물러주고 있었다. 그가 바로 안정신이었다. 안정신은 늦은 밤이면 침대마다 돌아다니며 환자가 그득한 담요를 덮어주고 링거액이 다 들어갔는지 확인하곤 했다. 누가 시키거나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자기도 환자면서 힘든 일을 왜 사서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미혜가 안정신에게 직설적으로 물었다. 천주님의 말씀이니까 이웃에 봉사하는 만큼 죄가 사해진다잖아. 그러면 구원받기도 쉽고 영생할 수가 있어. 미애 씨도 천주님 믿어볼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거야. 그렇게 대답하고 안정신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애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미애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별로 상관하지 않는 태도였다. 그녀는 기도 속에서 미애가 예수님의 길 잃은 양이며 사랑으로 보살펴줘야 할 천주님의 자녀라고 표현했다. 미애는 그녀의 믿음이 부러웠다. 일찍부터 절에 다녔지만 안정신처럼 굳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다. 천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다면 그 천주님을 나도 한번 만나볼까 잠시 그런 생각을 했다. 열심히 절을 하던 공양주 보살마저 나가고 법당에는 이제 미애 혼자 남았다. 절간처럼 조용하다더니 사위는 한량 없는 정막공산이었다. 절을 할 때 양팔을 모으면 특수 브래지어의 감촉이 오른팔 안쪽에 느껴졌다. 그럴 때마다 물컹거리는 살코기를 만진 것처럼 섬치댔고 온몸이 움츠러들었다. 미애는 문득 낮에 지하철 안에서 본 아가씨를 떠올렸다.
그녀의 봉긋한 가슴이 확대되어 보였다. 긴 생머리를 찰랑거리며 몸에 착 달라붙는 카디건에 청바지를 입어나가시는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미혜의 옆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던 중년 남자는 힐끔힐끔 아가씨의 몸매를 훔쳐보았다. 아가씨가 회현역에서 내릴 때까지 미혜도 그녀의 볼록한 가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이를 젖먹여 키웠지만 미혜 역시 탱탱하고 예쁜 가슴을 가지고 있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여름이면 몸매를 드러내는 수영복을 입고 수영하기를 즐겼다. 의상실을 운영하는 아는 언니의 부탁으로 여러 번 피팅 모델을 한 적도 있었다. 목욕탕에 가면 여자들이 그녀의 가슴을 훔쳐볼 정도였는데 이젠 대중탕을 이용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가지고 있을 때는 귀한 줄 모르다가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그것이 돋보인다더니 지하철 안에서 미애는 자기도 모르게 오른팔로 오른쪽 가슴을 가렸다. 팔에 닿는 특수 브래지어의 생경한 감촉이 기분을 더욱 울적하게 만들 뿐이었다. 다시 휴대폰이 두 번 세 번 울리기를 반복했다. 폴드를 열었더니 최명숙이 징징 울어대고 있었다. 언니, 미애 언니, 정신 언니가 오늘 낮에 갔대요. 임파선이랑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돼서 처음부터 수술이 무리였대요. 의사가 안 되겠다고 했는데 가족들이 사성사성 하는 바람에 그래서 수술한 그래요. 미애는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방석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언니 무서워요. 정신언니 같은 사람도 그런 착한 사람도 일찍 가는데. 갑상선암 환자인 최명숙은 안정신의 죽음을 자기 죽음과 결부시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곱고 착한 사람은 선조님이 이뻐해서 남들보다 먼저 데려가신다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미애 역시 불안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암 환자들은 언제나 시한폭탄을 몸속에 넣고 사는 존재였다. 함께 암 치료를 받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자기 몸속 시한폭탄에 빨간불이 켜진 거나 다름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최명숙의 목소리가 귀전에서 윙윙 메아리 쳤다. 언젠가 안정신이 서럽게 울며 기도하던 소리가 환청처럼 되살아났다. 미애는 새벽녘에 잠이 깨어 화장실 가다가 세탁실에서 소구름을 울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천주님, 저에게 왜 이렇게 많은 시련을 주십니까? 모든 것을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여기며 천주님 가르침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더 잘해야 하나요? 천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정말로 살고 싶어요. 안정신의 울음과 한탄 소리를 듣고 미애는 깜짝 놀랐다. 천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더니 영생할 수 있다더니 그게 아니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신은 아무데도 없단 말인가. 그 순간에 절망감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108 염주를 다섯 번밖에 못 돌렸는데 천배를 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팔꿈치 안쪽과 무릎 뒤쪽 겨드랑이 같은 오목한 부위마다 땀이 괴었다. 땀 때문인지 아니면 살과 살이 스쳐서 그런지 수술 자국이 가렵기 시작했다. 절하기를 멈추고 앉아 오른팔을 어디에 대고 살살 문질렀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왼손을 옷 속에 넣고 가려운 부위를 손바닥으로 비볐다. 가려움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가려웠다. 아니 뼛속까지 가려운 것 같았다.
평소에도 가렵게 시작하면 금방이라도 미쳐버릴 것 같았다.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고 손톱을 세워 피가 나도록 긁어보지만 가려움은 몸속 깊은 곳에서 애를 태울 뿐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몇십 분이나 몇 시간이 되건 이를 양다물고 치를 떨며 가려움이 희롱하고 어릴 상대가 없어 짓궂은 장난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아, 왜 이러고 살아야 해? 그만 이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어버렸으면. 미애는 부처님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원망의 말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나에게 왜 이런 벌을 주십니까? 이 모든 게 내가 지은 업장의 결과인가요? 그동안 내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만으로 부족합니까? 얼마나 더 내 몸을 칼로 찢고 난도질해야 합니까? 얼마를 더 견뎌야 내 업장이 모두 소멸됩니까? 대형 거울에 비치던 낯선 몸뚱어리가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겨드랑이에서부터 기다랗게 생겨난 절개선하며 광목천을 굵은 바늘로 홈질한 것 같은 수술자국, 찢어진 걸레를 누덕누덕 기운 것 같은 그것은 40년을 같이 한 미애의 몸이 아니었다. 한쪽만 덜렁거리는 유방은 처지고 흉해 보였다.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 성호가 우연히 그녀의 가슴에 난 흉터를 보게 되었다. 어휴, 징그러워. 아들은 그 말을 내뱉으며 몸을 떠는 신용을 했다. 그 후로 아들이 미에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 제 방문을 걸어삼그고 그녀를 피하는 것 같았다. 흉측한 모습이 생각나서 그러는지 엄마의 병이 자기한테 옮을 거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아들의 거리두기는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는 또 다른 돌덩이였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흐르는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미혜는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보살님, 꿀물 좀 타왔어요. 어찌나 저를 열심히 하시는지 부르기가 민망할 지경이네요. 큰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무리하시면 안 되지요. 수연 시님께서 걱정하셔요. 그만 모시고 내려오라고 하시네요. 공양주 보살이 미애 앞에 서 있었다. 괜찮아요. 쉬엄쉬엄 하고 있어요. 삼천배도 아닌데요, 뭐. 절하는 게 몸에 좋은 운동이라잖아요. 일어서서 합상을 하는데 온몸이 휘청거렸다. 미애는 얼른 바닥에 놓인 염주를 짚는 신용을 하며 자리에 앉았다. 참, 아까 댁에서 사장님이 전화 주셨어요. 잘 도착하셨냐고 물으시더구만요. 집 걱정 말고 며칠 푹 쉬다가 천천히 오라고 하시대요. 고마워요. 나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곧 내려갈게요. 먼저 주무세요. 그려요. 지 옆에 보살님 이부자리 피어났으니 바로 내려오셔요. 여자는 공양주 보살이 갖다 준 꿀물을 마시고 아픈 어깨를 주물렀다. 뻣뻣하게 감각을 잃은 다리를 주먹으로 콩콩 두드릴 때였다. 갑자기 등이 결리기 시작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등줄기가 당기고 아팠다. 담이 걸렸을 때처럼 숨을 쉬는 것조차 힘이 들었다. 문득 안성신이 해준 말이 또렷이 기억났다. 유방암이 재발할 때는 등이 몹시 결리고 아프대. 그래서 일시적으로 담이 든 것으로 잘못 판단하기도 한대. 그 말대로라면 재발한 게 틀림없었다. 다 죽은 줄 알았든 깨끗하게 없어진 줄 알았던 암세포가 또다시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였다. 미혜는 모레 아침에 나올 조직검사 결과가 두려웠다. 온몸에 오소스 소름이 돋고 무서웠다. 문 밖에서 검은 옷을 입은 자가 자기를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관세음보살님, 저를 살려주세요. 관세음보살님.
미에는 관세음보살을 소리내어 부르며 미친 듯이 절을 하고 또 절을 했다. 자기가 부르는 소리가 자기 귀속에 가득 찼다. 미에는 도저히 천배를 다 못할 것 같았다. 200배쯤 남겨두고 있는데 도저히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땀만 뻘뻘 흘릴 뿐이었다. 아, 더 이상 못하겠어. 그만둘 거야.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안정신처럼 신심 강한 사람도 죽는데. 아니야, 그래도 끝까지 해내야 해. 누가 하라고 시켰나? 제 스스로 약속한 일이잖아. 자기와 약속이 더 소중한 거 몰라? 두 개의 자아가 격렬하게 싸움 박질하고 있었다. 자신이 정한 일이지만 천배를 끝내지 못하면 더 큰 벌을 받을 것 같아 슬그머니 겁이 나기도 했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라도 편해질까 싶어 시작한 것이 자신을 가두는 늪이 되고 멍에가 되고 있었다. 미혜는 한참 동안 머리를 바닥에 대고 태아처럼 웅크렸다. 안전자리가 오줌을 싼 것처럼 흠뻑 젖었다. 땀을 흘리고 났더니 으슬으슬 한기가 느껴졌다. 졸지 마. 잠선 중에 조는 수행승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치는 죽비 소리 같은 안정신이 내지르는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안정신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지만 웬일인지 또렷이 기억이 나지 않고 그녀가 쓰고 있던 분홍 모자만 어른거렸다. 그녀가 애지중지하던 마리아 성상이 눈앞에 덩그마니 나타났다. 아기를 안고 있던 마리아님, 사랑으로 충만한 마리아님, 그렇게 남을 위해 봉사를 많이 한 여인 하나 구원해 주지 못한 마리아님,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여인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야 했나요? 그녀가 얼마나 더 남을 위해 봉사해야만 했습니까? 미에는 그녀의 천주님이 자꾸 원망스러웠다. 사정이 지났다. 절을 시작한 지 5시간이 더 지났을 것이다. 다리가 뻣뻣해서 앉지도 서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다. 온갖 잡념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다. 드디어 천 번째 절을 했다. 미혜는 절을 마치고 법당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웠다. 부처님은 여전히 웃는 듯 안 웃는 듯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천배를 끝냈다는 희열은 잠시뿐이고 오직 따끈한 방바닥에 등을 대고 눕고 싶었다. 미혜는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서 밖으로 나왔다. 어둠을 밀어내고 하늘 한켠에 실처럼 가느다란 소승달이 떠있었다. 공양주보살 방으로 내려갔다. 공양주보살은 그녀가 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 단잠을 자고 있었다. 그러나 미혜는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렸다. 큰 절의 사천 왕문을 지날 때 본 무시무시한 형상을 꿈속에서 다 겪어야 했다. 혀가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하는 고통에 내내 몸부림을 쳤다. 지옥에서는 차라리 죽고 싶은데 죽음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오히려 되살아나고 되살아나서 그 많은 고통을 되풀이해서 겪어야 했다. 겨우 잠이 든 것은 행자 스님이 도량을 돌며 또록또록똑똑 목탁을 치고 나직하게 연불 외는 소리를 들은 직후였다. 입안이 깔깔해서 아침 공량을 뜨는 둥 마는 둥 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구토가 심해서 음식을 먹기는커녕 똥물까지 개워내던 생각을 하면 이건 복의 겨운 짓이었다. 일주일 내내 구역질을 하면서 미애는 자기 몸이 조선 빨래 쥐어짜듯 비틀린다고 생각했다. 두 번 다시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다. 멋모르고 당할 때는 속아 죽이라도 했지만
그 역겨움, 그 괴로움을 알고 있으니 무조건 피하고만 싶었다. 수연 스님이 보이지 않아 공양주 보살에게 물어보았다. 법당에서 기도 중이셔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기도가 더 길어지나 보네요. 그렇게 대답하며 쯧쯧쯧 혀를 찼다. 초하루도 아니고 보름도 아니고 관음제일도 아닌데 웬 특별한 날이지요? 미애가 궁금해하자 공양주 보살은 목소리를 낮추고 주위를 여러 번 살폈다. 이 얘긴 우리 보살님한테만 특별히 해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데로 얘기가 새어나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수연 스님은 미혼모였다. 아주 어린 나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다. 아기가 뱃속에 있는 동안 사랑하던 남자는 말도 없이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출산을 한 달가량 앞두고 있을 무렵 남자가 지방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날 심하게 산통을 느끼고 병원에 입원했다. 제왕절개를 해서 사내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그녀가 깨어났을 때 아기는 남자의 부모에 의해 다른 곳으로 보내지고 없었다. 그녀는 죽을 것만 같은 고통에 시달렸다.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 죽음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정혜사 노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때 노스님은 옛날 사위성에 살던 고탐이라는 이름을 가진 과부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녀는 노스님께 머리를 깎아달라고 간청을 했다. 오늘은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난 그날이었다. 공양주 보살 얘기를 듣고 미애는 깜짝 놀랐다. 맑고 고운 모습을 한 수연 스님한테 그런 상처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고탐이 얘기는 미애도 알고 있었다. 과부였던 고탐이는 애지중지 키우던 외아들이 죽자 크나큰 슬픔에 잠겼다. 아들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찾아간 곳이 부처님 앞이었다. 부처님은 과부에게 3대 동안 상여가 나가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느라 그러면 내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 당연히 3대가 지나도록 상여가 나가지 않은 집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과부는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므로 피할 수 없다는 것,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할 현실임을 깨달았다. 고통의 원인 또한 먼데 있지 않다는 것, 고통은 스스로가 만든 집착과 욕망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우쳤던 것이다. 미혜가 마당을 거닐고 있는데 수연 스님이 다가왔다. 보살님, 편히 주무셨습니까? 어젯밤에 고생 많으셨죠? 몇 번이나 기도하시는 걸 그만두라고 하려다가 보살님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 싶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미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타인 앞에서 쉽게 눈물을 보이는 것도 수술 이후에 생긴 버릇이었다. 스님, 제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남들은 비껴가는 일인데 저에게만 나쁜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고 지금은 나를 아끼고 염려해주는 주변 사람들조차 원망스럽기만 해요. 건강한 그들이 부럽다 못해 미워요. 그래서 그들을 괜히 무릎뜯고 할퀴어요. 수연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미애의 등을 어루만지고 토닥거려 주었다. 마음속 거친 풍랑이 잔잔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잠시 후 네 명의 신도가 찾아와서 수연 스님을 불렀다. 스님, 저희들 등만 들려왔어요. 30-40대로 보이는 여자들이 소녀처럼 환하게 웃으며 재잘거렸다. 어서들 오세요. 일찍부터 복지어를 오셨네요.
그들이 등 만드는 방으로 들어가자 수연 스님은 창고에서 재료를 챙겼다. 스님, 저도 등을 만들고 싶어요. 연등을 제 손으로 만들어서 달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미애가 스님에게 다가가 그렇게 말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등을 만들며 그 사람을 생각하고 현세의 행복이나 극락왕생을 빌어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발언이 없지요. 수연 스님을 따라 외인 출입금지 팻말이 달려있는 요사채 안으로 들어갔다. 마루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종이꽃잎을 담은 바구니와 쑤어놓은 풀을 덜어낸 그릇, 초벌로 창호지를 발라놓은 등이 순서대로 놓여있었다. 여자들은 익숙하게 종이에 풀을 바르고 꽃잎을 하나하나 붙여나갔다. 수연 스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미에도 줄을 맞춰 진분홍빛 꽃잎을 붙이고 초록 꽃받침을 달았다. 금세 한 송이 고운 연꽃이 피어났다. 여자들은 누가 만든 연등이 더 예쁜지 비교하며 하하호호 웃었다. 마루가 알록달록 예쁜 연꽃밭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때 미혜의 휴대폰에 문자가 떴다. 엄마, 오늘 5시 학교 모임 오는 거 안 잊었지? 사랑해. 일은 오늘 오후에 어머니의 모임이 있는 것을 깜빡 잊었네. 승호 이 녀석, 엄마가 학교에 오기를 원하는구나. 엄마를 창피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자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옥죄고 괴롭힌 게 부끄러워졌대. 미혜는 서둘러서 두 개의 등을 만들었다. 진분홍빛 연등에는 세대주인 남편 이름과 미혜, 그리고 성호 이름을 적었다. 하얀 연꽃 등에는 영가 안정신이라고 써 놓았다. 정혜사를 나왔다. 성호의 학교 모임에 늦지 않으려고 부랴부랴 비탈길을 내려갔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미리 내다건 팔각등이 졸마당에서부터 저 아래쪽까지 줄을 짓고 있었다. 마치 망국기가 펄럭이는 운동회장 같았다. 분명히 어제 올라왔던 길이었다. 그런데 색깔 고운 팔각등이 걸려있어서 그런지 길이 어제처럼 삭막해 보이지 않았다. 한참 아래쪽에서 공양주 보살과 처사한 사람이 나무에 줄을 묶고 팔각등을 걸고 있는 게 보였다. 사다리를 꼭 잡아야지. 나 넘어지면 그쪽 책임이요. 음에, 넘어지는 사람 잘못이지. 그런 법이 어디 있남요? 환하고 밝은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봄날의 아시랑이거나 남분분 떨어지는 작은 꽃잎 같았다. 길가의 삽목숲에서 뾰족뾰족 새순이 돋고 있는 게 눈에 띄었다. 미혜는 그곳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초여름에 작고 하얀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빨간 열매를 주렁주렁 매다는 가막살 나무였다. 작년 가을에 맺은 붉은 열매가 몇 개 남아있었다. 얼마 후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꽃말을 가진 이 가막살 나무에도 흰 꽃이 흐드러지게 피겠구나. 온갖 것이 새롭게 보였다. 하루 사이에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다. 그랬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었다. 죽음에 대한 우리들의 두려움, 삶에 대한 집착이 문제였다. 그래,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거야. 누가 조금 먼저 가고 뒤에 가느냐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제 수술을 받는다 해도 겁낼 것 하나 없어. 미애는 살아있는 동안은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버리고 행복하기로 다짐했다. 남편에게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기로 마음먹었다. 철 넣도록 나무 끝에 매달려 있던 삼벚꽃 몇 점이 바람에 실려 날아다녔다. 그것은 팔각등, 연등, 연가 등이 한데 어울려 너울너울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미혜는 안정신이 분홍 모자를 쓰고 병실 안을 가볍게 뛰어다니던 모습을 떠올렸다. 정신씨,
천주님 품 안에서 편안하길 빌게요.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요. 참으로 묘했다. 죽음이 나 혼자만 겪는 불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자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함께 듬는 소미불처럼 넉넉한 위안이 되고 있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고통은 스스로가 만든 집착과 욕망 덩어리에 불과하고 죽음은 나 혼자만 겪는 불행이 아니군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공감이 되는 소설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